네, 반갑습니다. 골키퍼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지켜코치입니다. 오늘 오코치가 개인 운동화로 운동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만 이제 찾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슈팅 기계를 이용해서 세이빙 훈련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오늘 오코치 세이빙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코치 세이빙 많이 달라졌는데 과연 슈팅 기계를 상대로 막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코치와 함께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방금 슈팅 기계 이용해서 골키퍼 훈련 해봤는데 이 사람 쳐주는 것보다 더 나은 게 뭐냐면 이 정확성이 다릅니다. 사람은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데 비교적 슈팅 기계는 정확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하게 반복된 훈련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 슈팅 기계가 필요한 거죠.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슈팅 기계의 그 타이밍을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정확성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에 오는 볼을 이렇게 세이밍 할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슈팅 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속도가 몇이 됐죠? 속도가 60, 60이요. 네. 60에 60 맞춰놓고 했는데 정확하고 일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속도를 100까지 올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은 사실 뭐 챌린지 같은 뭐 경쟁을 하기 위한 속도고 저 같은 경우 60, 60을 해서 사각지대로 꽂히는 공을 세이빙해서 맞게끔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반대쪽도 한번 세이빙 보여드리겠습니다. 슈팅 기계를 이용해서 골키퍼 컨텐츠를 진행해봤는데 땀이 장난 아니죠, 여러분. 슈팅의 타이밍보다는 정확성을 연습하고 싶다면 슈팅 기계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냥 같이 해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조절만 잘해서 세워놓고 공만 계속 던져주면 되니까 정말 혼자서 훈련할 때 골키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이빙을 한 거고 이제 가볍게 캐칭만 하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캐칭 실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4 5 5 6 6 7이야 7 잠깐만 8 해봐 8 7 하겠습니다. 7. 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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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돼. 느려. 몸이. 아우. 아우. 하나는 막아야지 그랬다. 하나는. 일단 꼬리야 지금. 하나 막아. 지금 슈팅 기계를 같이 이제 골키퍼 입장이 아니라 골키퍼가 아닌 일반 필드 입장에서 막아보셨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한번 아까 영상 찍었는데 제가 닥터 캐논을 만들고 네. 오늘 처음으로 막아봤는데 못 막겠어요.
공이 반 정도 오다가 그 다음부터 안 보여요 저한테는. 네,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영상에는 속도 담기는 게 한계가 있어서 뭐 측정기 가지고 하면 제일 좋게 베스트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영상으로만 담다 보니 보는 입장에서 느려 보일 수 있는데 진짜 이렇게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은 공이 사라지겠습니다 진짜. 이게 무드에 들어오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막 이렇게 딱 느낌이 아마 똑같으실 겁니다. 시속 140까지 무난하게 지금 나가는 속도인데 다운 버전을 살짝 가지고 와봤는데 현재 한 128km? 130km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프로 선수들도 도전을 한번 해볼 만한 속도가 아닌가 그렇게 권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 선수들, 골키퍼분들 초청해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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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후! 야! 후! 아, 슈팅기 막아봤는데 아, 진짜 역시 사람보다 낫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와, 반대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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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슈팅 기계를 이용해서 어꼬치가 슈팅 세이빙 박아봤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세이빙 한 진짜 100개 정도 뛴 것 같아요. 어꼬치와 함께 도전하실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어꼬치가 은평구로 초청하겠습니다. 네, 어꼬치는 모든 골키퍼들이 골키퍼를 잘하는 그날까지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게 고쳤습니다. 젖은 거 물이에요? 땀입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